6조 단경 43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서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도반드리어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반드리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고 싫음을 말하니 도화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낸다. 지금 뭐 마음이 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냥 말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건 말건, 뭐 이런 생각을 하건 말건, 실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어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죠. 그냥 이거는 뭐어늘 바로 지금 이렇게 있듯이 늘 이렇게 있는 것이고 늘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거는 관계가 없고, 무슨 말을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이거죠. 이건 그냥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확실하면은 뭐 이제 말도 여기서 하는 거지만은 말이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생각도 여기서 하는 거지만은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거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거 하나가.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고, 이것이 이렇게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생생해지고 이렇게 진실해지고 이게 확실해져서 그만 여기에 통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만 언제든지 이것뿐이거든. 뭘 이걸 이래하고 저걸 저래하고 뭐 알고 모르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을 일으킨다. 근데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벌써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죠. 일어나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지, 마음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그 우리가 경전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생불멸이라고. 일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지만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뭐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마음을 할 때도 그냥 이 일이고, 일으킨다 할 때도 이거고, 깨끗하다 할 때도 이거고, 더럽다 할 때도 이거고, 그냥 항상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더럽다 하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깨끗하다 해서 이게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럽다 해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다 할 때는 어디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 여기서 나오죠. 더럽다 할 때는 어디서 더럽다는 말이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지. 깨끗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 말하는데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이게 한번 바로 지금 이거다 말이야. 이게 이 일이 이거죠. 이일 하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일이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리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깨끗하다 더럽다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여기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실제는 바로 지금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거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바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든지 아무 이상 없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이 속에 있고 이걸 이렇게 갖추고 있고 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마음 위에 또 마음을 이렇게 포개려 더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거라. 마음을 찾는다 그러면 찾는 마음은 어디 있고 또 찾아야 될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얻을 법은 없다 하는 게 이미 법이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이법 위에 또 다른 깨달음의 법이라는 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자꾸 왜 저는 자꾸 그러면은 여기 뭐뭘 깨달음의 마음을 더해야 된다고 막 자꾸 그런 걸 찾고 그러느냐 하면은 굉장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해 버리면은 이게 있고 저게 있거든요. 여러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분별심이 쉬어지는 체험을 이제 이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분별심이 쉬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고 여기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일이 늘 있고 언제나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부정불감이라고 그 반신경에 나오죠. 이거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늘 있는 그대로죠. 반신경 거기 또 불생불멸 일어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부정불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불구부정 깨끗하게도 될수 없고 더럽게도 될수 없다는 그게 딱 나와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말만 가지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이제 이렇게 막 살아나야 된다나? 한번 탁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말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우리는 뭐 마음, 달의 마음을 이제 달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그렇게 돼야 마음이 깨달음이 되느냐? 아니에요. 원래 항상 보름달이야,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이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항상 있는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게. 하여튼,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어쨌든 이 망상이 한번 깨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긴 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헤매니까. 망상 속에서 자꾸 뭘 찾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찾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미 생각을 일으킨다는 건데, 생각을 일으킨 이후에는 전부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 깨끗하다든, 더럽다 하든, 밝다든, 어둡다 하든, 그건 뭐 전부 망상입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뭐 깨끗하다, 밝다, 무슨 뭐, 뭐 편안하다, 좋다, 뭐,
행복하다 무슨 그걸 하더라도 이미 일으킨 생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망상이에요. 그럼 이 자체는 뭐냐면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이건 아무런 색깔이 없고 모양이 없고 맛이 없고 느낌이 없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똑같죠. 항상 그냥 이대로지. 이거란 말이죠. 이거. 이거지 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걸 알려고 하고, 아, 그러면 뭔데 그게? 무색 투명하다 그러면 무색 투명한 걸 한번 보자. 무색 투명한 건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지. 깨달음이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내가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뭘 본다, 뭘 듣는다, 뭘 느낀다, 뭘 안다, 이렇게. 그래서 주관 객관에 나누어져 있는 이분법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 깨달음은 뭐냐 하면 내가 따로 없고 무엇이 따로 없는 겁니다.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에요. 안팎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팎이 없는 거예요.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그런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지는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럼 뭐 언제든지 뭐 똑같아요. 뭐 항상 뭐. 마음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은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지금 체험을 해봐야 돼. 안 체험을 안 해보면 이런 말 들어도 그 무슨 말인지 대충 말듯 한데 알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확실히 와닿는 게 없으니까 깝깝하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확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절대 의심할 수 없이 너무나 이렇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으면 의심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알듯 말듯한데 아 이제 대충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한번 이게 확실해져서 그만 확실해져 버리면은 저절로 의심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뭐 항상 이제 이 속에서 살게 되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건뭐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느낌을 욕망을 뭐 그런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뭐 깨끗하다 하든 더럽다 하든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집착 역시 다 허망한 거다. 깨끗하면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은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된다. 그 이제 이 경전에서 법신 청정이라 말을 하거든. 청정 법신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정 법계 정토란 말이 하죠. 정토란 말이 깨끗할 정자입니다. 청정 국토란 말이거든. 정토란 말이. 그러니까 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구나. 이제 그 말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 깨달음이라는 게 아주 깨끗한 거구나. 그 마음이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고 투명한 허공처럼 그렇게 되면은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 글자를 보고서 그렇게 분별하고 헤아려서 오해한 겁니다. 청정법신불이라 할때그 청정은 그런 뜻에서 청정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곧 청정함입니다. 더럽고 청정함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걸 체험하면은 우리 불이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럽고 깨끗함이 전혀 다르지 않다. 온갖 더럽다는 게 뭐예요? 뭐 복잡하게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깨끗한 거예요. 따로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러운 사바 세계는 내버리고 깨끗한 청정 불국토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육조 스님이 말하는 망상이죠. 오해고 망상인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할 때는 더러움이고 깨끗함. 그러니까 번식경식으로 얘기하면은 공은 뭐가 공입니까? 색이 공이잖아요. 그 분명히 나오잖아요. 색적시공이라. 그냥 공이 뭡니까? 색이 공이다. 색은 뭐가 더러운 게 있는 거거든.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게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걸 체험을 탁 하면은 이 더러운 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바 세계 그대로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없는 걸 깨끗한 거를 투명한 것을 텅빈 것을 찾으면은 그건 망상이죠.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삼매 들은다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도 처음에 출가해서 1년 동안 한 공부가 그 공부거든요. 모든 감각을 막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삼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스승을 따라갔기 때문에 쏘간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무런 감각이 다 이렇게 차단되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 맞고 뭐 감각을 차단한다는 것은 육근을 딱 막아버린단 말이거든. 그래서 마치 깊은 잠 속에 있듯이 고요함 속에 있는 그런 삼매를 할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건 시체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 잠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또눈 뜨고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 활동할 때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여전히 막 시끄럽고 끄달리고 뭐 온갖 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깨달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성취가 돼 있어가지고 늘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삼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일이 없고 일상생활 할 때는 시끄럽고 그럼 뭐 중생이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중생이 됐다가 중생과 부처를 하루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 때려치웠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육조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공부하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처음에 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냈을 때, 그때의 심정이라는 건 누구든지, 이 세속의 삶이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다. 그리고 좀그뭐 옛날에 그런 낙서가 있었는데 어딘가 뭐 유럽의 어디 어느 나라의 화장실에 낙서가 그런 낙서 있었다. 지구여 멈춰라 내리고 싶다. 우리 옛날 우리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뺑뺑 돌아가고 이게 또막 귀찮다. 막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이거 막좀 이런 삶에서 좀 빠져나가서 아무 일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그 욕구잖아요, 욕구.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일이 없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걸림없는 자유 뭐 이런 걸 이제 찾죠. 찾지만은 그말 그대로 지구를 버리고 뭐 어디로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몸을 우리가 이 사회를 버리고 지 혼자 어디 산속이나 무인도에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인도에 간다고 해서 이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몸은 뭐, 이 시끄러운, 이거 도시를 버리고, 다른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살 수가 있고,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살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버려 두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는 버리고 떠날 수, 마음은 우리가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의 해탈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마음을, 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해탈이 되어야 되고 열반이 되어야 된다. 고요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더러운 때가 있으면 그걸 버리고 깨끗하게 되면은 차라리 쉽잖아요. 그걸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수행 단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생각을 다 버리는 그런 식의 수행을 시키는 단체가 상당히 그 세력이 지금 커요. 그게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게 쉽게 속아서 이제 그렇게 하죠.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막 깨끗하게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은 고마 이제 해탈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단체가 있죠. 수련 단체가.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바로 여기서 비판하는 이겁니다.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상자라면은, 죽어 있는 상자, 고정되어 있는 상자라면은 안에 있는 물건을 싹 비워버리고 텅빈 채로 놔두겠지만은, 마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생각을 일으키고, 느낌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자처럼 죽어 있으면 탁 비워버리고, 텅빈 채로 놔두면 그걸로 뭐 깨끗하겠지만은,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살아있단 말이죠. 아무리 비워도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모든 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만있질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텅 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울 수가 없어요. 비워질 수가 없지.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그렇게 뭘 버리고 취하고 하는 길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처음에 자기가 1년을 마음을 텅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게 아니란 걸 알고 그 다음에 5년인가 6년을 뭐 했습니까? 고향님에 가서 육체를 버리는 이제 수행을 했죠. 그게 고행이거든요. 육체는 더럽고 모든 번뇌가 육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게 고행을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몸을 그러면 이제 몸을 괴롭히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더 더럽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떼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6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석가모니가 다시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모든 공부를 다 포기하고, 우유죽을 먹고, 건강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중도거든. 취하고 버림이 없는 중도, 불이중도.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근데 이 불의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말로는 쉽게 불의정도, 불의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뭐가 불의정도인지를 몰라요. 불의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체험입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이런 체험이 턱 있으면은 이제 불의정도란 말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시끄러운 그대로가 고요함이에요. 복잡한 그대로가 간략함이고 꽉차 있는 그대로가 텅빈 거거든요. 이게 불의정도인 겁니다.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막 복잡하게 활동하고 모든 기억도 있고 뭐다 있는 그대로가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체험하는 겁니다.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사간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취사간택하는 게 아니다. 취하고 버리고 해서는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버리라든지 뭘딱 쥐고 있으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외도입니다. 그 단상이변이라고 그러는데 단이라는 것은 딱 끊어버리라 이 말이고 상은 계속 그걸 붙잡고 유지해라 이 말이거든. 그두 가지는 불법이 아니고 외도입니다. 단상 이변은 외도다 하는 거는 뭐 불교에서 항상 하는 소리거든. 그건 중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은 그건 이미 분별이고 이변이 양쪽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거에 성취는 됩니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성취가 돼요, 이게. 뜻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길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어때? 그런 불가사의한 이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계합이라고 그러는데 딱 들어맞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전의 삶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삶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삶입니다. 겉으로는 늘 있던 세상이 그대로 있고 늘그 사람이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거는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이 경험이 이제 있고 이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아야 아 이게 이걸 부처님이 가르치셨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지고 모든 걸 내비리고 깨끗하게 텅 비게 하는 거 그런 식의 공부는 그 외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여여함이죠. 여여함. 항상 변함없음, 이 불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여함을 이제 공부하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옳고 그름,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걸못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쉽고 어려움 이런 거는 이제 세속의 문제고 분별 상의 문제죠.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세는데 뭐만 원짜리 11장을 세놓고 10만 원이다 감아, 그건 우리가 잘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좋고 나쁨도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뭐 깨지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뭐안 깨진 물건이 좋은 거고 깨진 건 나쁜 거고 그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얘기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분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도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이 자기 마음에는 자기 마음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은 하는데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마음속에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별하는 세상이요 그냥 그대로 늘 하듯이 분별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끄달린단 말을 하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 구속이거든요. 번뇌의 속성은 번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제 고다 그러는데 왜 고통이냐? 구속받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구속 우리말로 막 끄달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속을 받는 거죠.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개합을 못한 사람은 좋다 나쁘다 그러면 거기에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얽매이죠. 끄달리죠. 그러니까 끄달리게 되면은 감정이 솟아오르고 집착을 하게 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더 구속받고 더 끄달리고 더 이제 이렇게 불편하죠. 세상이 일을 우리 세상 일이 뭐 꿈과 같다 그러는데 진짜로 꿈과 같이 모든 세상 일을 볼수 있다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탈한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꿈처럼 보고 전혀 뭐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끄달림이 없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건 다 해탈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개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그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생각을 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항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서 생각으로부터 해탈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부터 해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로부터의 해탈인 겁니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얻으려고 그걸 이제 한번 그걸 그런 힘을 얻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 힘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게 탁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인연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그런 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걸 아예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판단하지만은 속으로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여함이란 게 바로 이런 거다. 여여함이란 것은 바로 늘 변함없고 늘 아무 일이 없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은 이 본질이죠 본질. 막그 시비하고 막뭐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게그 우리 본질이 아니고 그건 그냥 생각이 순간순간 일어나서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것이고 진실은. 그 생각은 마치 물에 일어난 물결과 같아가지고 그 진실함이 없습니다. 물결은 흑개비죠. 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뿐이지 물결은 흑개비지. 진실함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진실함은 이겁니다. 이거 아무 미동도 없는 이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는데 움직일 수 전혀 뭐 움직임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것 하나가 진실이죠. 이것 하나가 이게 진실함인 것이고. 이제 생각이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물거품 같은 거죠. 뭐 아무 진실함이 없습니다. 물거품 갖고 진실함이 없지만은 또 우리 세속 생활 속에서는 그게 또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또 써야 되고
그걸 뭐 버릴 수는 없죠. 도반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장점, 단점을 말을 하니 도화는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막 자꾸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니까 이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떤 여기에 이렇게 턱 통하면은 우리가 한번 통째 쑥 빠진다고 하듯이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없어요. 비워야 될 통조차도 그만 없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늘 아무 일이 없고 한 물건도 없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진짜 백인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또 살아 있고 깨어 있고 뭐할 거다 하거든요. 이게 진짜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하여튼간에 여기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계속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거든.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아는 건 이미 생각 속의 일이고 세간의 일이지 이 법이 아니에요. 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딱뭐 확인이 되고 확보가 되고. 이게 진실하게 돼버리죠. 이게 진실하게 되는 거지. 이게 진실하게 돼서 이제 이 속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선사들이 말하듯이 뭐 허공이 말을 하고, 허공이 뭐 밥도 먹고, 허공이 뭐내 생각도 하고 한다고. 이제 그런 말들을 자기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뭐가 없는데 할거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참 불가사의한 거죠, 불가사의. 이게 일이야, 이거 하나.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식으로 뭐 깨끗하고 텅 비고 하는 그런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언제 마음을 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다 내버린다, 뭐 어디 없애버린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마음을 꽉 붙잡고 뭘 절대 놓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제 그렇게 쥐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마음을 일종의 막 압박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 이렇게 그 압박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행동은. 그래 되면은 어떤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또 이상한 무슨 신통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진언을 열심히 외우는 사람들한테 신통이 많이 열리죠. 진언 외우는 사람. 뭐그꼭 진언이 아니라도 금강경만 열심히 외워도 그런 신통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뭐 이상한 막뭘 이상한 걸 보게 되고 뭐 어디 좀 하여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마음속에 있는 걸 내버린다 비운다는 그쪽에 공부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만 이상한 경험을 막 여러 차례 한다고 그러거든. 뭐 진짜 뭐꿈 같은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마음이 멀쩡한 마음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괴롭히니까 마음이 이상한 걸 답으로 막 내놓는 거다. 자, 이거가 네 거냐, 저거냐, 이게 금도끼를 쥐고 뭐 이게 네 거냐, 은도끼를 쥐고 네 거냐 하는 식으로 제발 좀 괴롭히지 마 하고 이제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한 현상을 갖다가 내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경계를 보게 되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면 또 그게 무슨 공부이냐 더 흥분을 해가지고 더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끝이 없어요. 이 바른 공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온갖 그 망상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 없이 이제 진실이 딱 드러나고, 편안해지고, 뭐 안정이 딱 되죠. 그렇지, 뭐 이상한 능력을 얻거나, 뭐 이상한 현상을, 이상한 경계를 체험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공부하신 분 중에도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말하자면 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어쩌다가 한두 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이상한 느낌이 와서, 그러면 아예 그런 게 매이지 말고,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공부 계속해라. 이 말을 듣질 않고 자기한테 뭔가 그런 약간의 무슨 좀 별다른 체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집착을 해서 계속 거기에 이제 파고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한두 건 있었어요. 그거는 제 설법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에 집착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병이 되는 겁니다. 그 집착이 오래 되면은 그게 나중에 놓기도 그게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게 이 공부는 뭐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지 왜뭐 자기가 얻었다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 머물러 있는 데도 없고 모든 것에서 그것을 다 놔버리고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뭐 조그마한 경험이라도 턱 그런 경계가 나오면은 뭘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고막 거기에 막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찾아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고 내보이면 제가 다 깨버리니까 이제 그 이상 안 하면 막 다행인데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막 그게 몇 년이고 집착해 있다가 나중에 병이 심해진 뒤에 이제 고질병이 된 뒤에 찾아와서 얘기하면 그 고치기도 어려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인데 자꾸 집착을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이 없어지는 게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자꾸 집착을 하고 뭘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뭘 얻었다고 여기고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경전에서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는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뭐, 우리가 하여튼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 깨끗하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병입니다. 뭐, 신기하고 이상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병입니다.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통이지 쑥 빠진다는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통 안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데 밑바닥에 빠져보면 다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이지 빠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경험, 뭔가 지금까지 못했던 체험, 막 뭔가를 찾아 헤맸는데 뭐가 손에 툭 잡힌 것 같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라면은, 진짜 백이라면은 집착할 대상이 안 되고 저절로 모든 것이 놓여지고 가벼워지고 일이 없어집니다.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고 있으면은 뭔가 안심이 되고, 안 그러면 그만 내가 뭘 얻은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뭐가 불안하고 막 헤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놈을 붙잡으려고 하고 막 질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되는 공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애를 써서 유지를 하는 것은 그거는 삿된 경계입니다. 자기 본래 타고난 본성이라면 애를 써서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몸도 안 그렇습니까? 몸의 자세가 딱 바른 자세 힘들지 않습니다. 애쓸 것도 없고. 삐딱한 자세 같으면 거기 이제 힘이 들어.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계속 있으려면.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 공부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른 자세는 저절로 편안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힘쓸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진짜로 개합을 했다면은 편안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푹 쉬게 되고 안도감이 오죠. 안심이 되고 아 이제 내가 뭐 여기 있으면 살겠구나. 아, 일이 없구나.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 진짜 삶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할 일은 없습니다. 공부는 애 써서 힘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여튼 이제 뭐 말을 안 해줘도 다 아시겠지 그런 거. 예, 그때 대사께서는 광주와 소주의 사방에서 온 양반과 서민이 늘어서서 모여 산속에서 법문 듣는 것을 보았다. 광주와 소주는 그 붙어 있는 지방인데 조계의 그 주위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이에 법좌에 올라가 대중에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성, 본성, 불성이 다 같은 말입니다. 타고난 본성. 이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뭐야? 억지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타고난 본성, 자성, 본성, 불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렇게 타고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애쓸 것 없이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거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위법이란 뜻이에요.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자성은 분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난 일이고 분별과 관계 없이 저절로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육조단경 전체를 보면은 견성법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견성이라는 것은 자성을 본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견성법이라는 것은 불이법이죠. 자성을 보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조단경 전체는 늘 자성을 얘기를 합니다. 견성법이고, 불이법으로서.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굉장히 참 말이 어려워요. 이왜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말만 보면 오해할 여지가 많다 이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오해 여지가 많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불이법에 계합해서 불이법의 자질이 있으라는 뜻이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 느낌, 감정, 욕망을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불의 중도의 자리를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아무 그게 이제 깨끗함이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내비리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참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개합을 해봐야 돼. 깨달아 봐야 돼. 그래야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볼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만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법을 항상 부처님과 조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분별심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엉터리가 왜곡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전부 엉터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여튼 간에 지금 이 법이니까 여기 어쨌든 통해야 돼.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게 통해야 되고, 한번 통해가지고 모든 게 그런, 에? 자기가 뭐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그게 놓여져 버리고, 다 이렇게 통밑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오고, 아무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저절로 중도에 딱 이렇게 개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 이제 깨닫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제 나름으로 터득한 하나의 비결이란 비결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깨닫기, 이건 아직 체험을 하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자. 제 스스로에게. 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건 전부 엉터리다. 왜? 깨달음도 얻지 못해놓고 내 멋대로 판단하니까 이건 전부 엉터리다.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자. 알렸고도 하지 말고, 뭘, 하여튼 뭐 어떻게 하고, 뭘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말자. 그냥, 지금 이걸 깨닫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제 그런 자세. 이제 그게 이제 일단 허물은 없죠, 그러면은.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뭐 지혜는 없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잘못은 안 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 아직 깨닫지 못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글자 속에 있는 뜻을 이해를 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제가 공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망상이거든요. 계속 망상을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판단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지혜가 생기고 불의 중도에 대한 안목이 생겼을 때이 자리가 나오면은 저절로 지혜가 생겨나. 그럴 때는 이제 이 지혜의 힘으로 소화를 이제, 그것도 뭐 처음부터 뭐 완전히 소화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막 굵직굵직한 게 대충 소화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세밀하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그 지혜의 힘으로 소화를 시켜야죠. 분별심을 가지고는 소화가 아니고 전부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곡. 그리고 이제 여기 체험을 해서 이제 이 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별심을 가지고는 판단 중지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 분별심이 하는 것은, 생각이 하는 것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설사 체험을 해서 불의 중도가 뭔지 자기가 이제 좀 감각이 왔다 해도 아직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또 이걸 막 자기 나름대로 헤아리고 분별해 버리면은 또 망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그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원재에서 이분이 이제 출가 경력이 있는 분인데, 매년 공부를 하고 해서 그러다가 체험을 했어. 그래서 맨날 보니까 체험을 한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체험한 분들은 항상 부탁이 책 보지 말고, 자기가 조그마한 살림살이라도 얻었으면 그 체험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을 보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부탁을 하는데도 이분이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빨리 공부를 해서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무지 열심히 봤는가 봐. 뭐 보지 마라.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럼 막 책을 읽다 보면 다시 이 체험한 자리의 힘은 아주 조그마한 힘도 없는 지혜는 그렇는데 생각의 힘은 아주 강하거든. 그러니까 혼자 생각으로 책은 전부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만 다시 생각으로 모든 게다 가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한 2년 지나고 와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결론을 얻었다 이게. 그 뭔데 이런 이겁니다 하고 한마디 딱 내놓는 거라. 내가 그네 생각이지 말을 안 듣더라고. 그 공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뒤에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떠돌고 막 헤매고 다니더만 지금도 마찬가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분별망상이 속으면 진짜 인생을 갖다가 베리 뿝니다. 이거 공부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생각이란 놈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생각은 그냥 세속 생활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고 우리 이 본질적인 문제 들어오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체험을 해서 저절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처음에는 힘이 없더라도 점차 힘을 얻어서 안목이 갖추어지고 그래야 이제 그게 진실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해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자기 법신을 이게 법신을 본다는 건 법신이 뭐예요? 이 불의 중도. 이게 법신이거든요. 이걸 일러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생각 에도 속지 않고 이게 이제 늘 변함없고 이걸 일러서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 체험을 해서 한번 자기가 이 자리에 통하고 이렇게 밝혀져야 되고 생각으로 이걸 다시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생각은 자꾸 이분법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걸 왜곡시킵니다. 모든 걸 왜곡시키고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가 중생 세계고 망상 세계고 생각을 벗어난, 분별을 벗어난 불의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난 이 불의의 세계, 진실한 세계,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공부지 뭐딴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란 말이야. 알수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와닿을 수가 있어요. 체험이 돼. 그럼 저절로 모든 분별망상이 쉬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는 이 자리가 이것이 이렇게 뚝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